김봉치 선생의 어신시 킬링 주역 64괴 찾기입니다. 음요 로만 이루어진 순음계인 고는 12지에서 토와 신이합하여 서남쪽에 땅지가 유순하고 여성적 성질 어머니, 배, 소, 신하 등에 비유하고 있는 바 비우의 뜻과 별진의 음이 합쳐져 동쪽에서 천둥치며 우레가 울리며 움직이는 우레진으로 새로운 시작의 싹이 트고 있음이니 망령됨이 없이 다시 회복함에 복을 얻을 그대는 앞으로의 좋은 일을 향해 서둘지 않고 주위를 살피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라는 괴로다. 뇌지의 지중복 선왕이지 일폐관 상시 불행 후불성방이라. 뇌지의 지중복이니 우레가 땅 가운데 있는 것이 폭회의 괴상이니 선왕이 지일폐관하야 선왕이 이를 본받아서 동진날에 관문을 닫아 상내 부영하게 후부성방하니라. 장사와 여행을 행하지 못하게 임금이 방위를 살피지 아니하리라. 땅속 깊은 곳에 봄기운이 발동하고 있음을 나타내듯이 음의 기가 내리덮고 있는 속에 양의 기가 싹 트기 시작하여 서서히 봄이 돌아오는 이 7회 복근은 오랫동안의 괴로움도 이제 지나갈 한순간뿐이니 너무 조급하게 서둘러 뛰어나가거나 붙잡지 말고 차분하고 침착하게 돌아올 미래의 계획을 세워야 하느니라. 특히 관문의 통과나 재물의 운이 발산되는 영혼적인 에너지인 아우라를 가진 그대가 학업이나 시험 등에서 무난하게 통과 합격하는 기운과 직장생활에서 승진이나 직급 상승, 종사자 특별수당의 기운, 장사나 사업에서는 서남쪽과 동쪽 방향에서 오는 사람이나 주문, 사업 상담 등으로 다른 때와는 확연히 다른 수익이 생기는 발전이 있는 기운, 이성이나 부부간에는 평소 그대의 정중, 공손함과 책임감으로 포부와 의지를 잘 실천해감에 믿음과 희망을 주고 있도다. 복록이란 우리네 사람의 힘이나 노력만으로는 다 이룰 수 없는 분명 혼적인 에너지인 아우라가 작용하기에 그대가 믿고 있는 종교의 신이나 선인들 중에 선왕이신 그대의 조상의 얼신이 계시어 하는 일마다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움직여 상승하는 변화로 합격, 승진, 번창, 발전, 건강, 인정, 화해, 사랑의 결합, 실물의 큰 이득 등을 과할 정도로 흠뻑 안겨주고 있으니 항상 그분들께 감사하는 마음과 기도의 자세로 임할 것이며 배우고 익히거나 하고자 하는 일은 그대에게 복을 줄 천둥의 기운이 가득한 동쪽이나 서남쪽에서 머물고 준비하며 사람을 만나거나 실행함이 더 좋을 것이로다.